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 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김가수 선생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비가 좀 오죠? 좀 그쳤어요. 그쳤어요? 네, 오는 도중에. 네. 전투복으로 나오셨네요. 오늘 어디 가세요? 아니요. 제가 평소 차림인데 제가 야행성에서 원래 지금 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유 선생님 때문에 그리고 유영아 정치 네. 생활 정치 사랑하시는 분들 때문에 아이 감사합니다. 이게 완전 뒤바뀐 이제 생활 간신히 나오고 그래요. 매일 나오세요. 그럼 낙감하기 확실히 없잖아요. 매일 나오셔서 같이 얘기해요. 자, 어제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15일 날은 1년 징역형을 때리더니 어제는 또 무죄를 때렸어요. 물론 판사도 다르고 혐의도 다릅니다만은. 일개 판사가 아니라 일개 국민 입장에 봤을 때 헷갈려요.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이제 전체 그림은 네. 그 이재명이라는 가장 강력한 존재를 사법의 힘으로 살인, 사법살인을 하겠다 기도가 진행되는 와중에 여러 물결이 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큰 틀에서 봐야 되니까. 근데 이 얘기는 하고 싶네요. 그 사장 남천동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네. 그 헬마 뭐 이런 친구들이 막 유쾌하게 하게 하는데 제가 즐겨보는 건 굉장히 친구들이 명민해요. 아, 그래요? 똑똑해요. 그래서 너무 시끄럽게 해서 제가 좀 듣기는 불편한데, 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쁠 땐 기뻐 좀 하자. 그게 맞아. 본질을 따지면 사실 어처구니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재판이고 기소하고 재판이지만, 기쁠 땐 기뻐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마음을 너무 알겠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노장. 나이든 친구로서 네 마음도 알겠는데 우리가 이재명의 정책이 옳으네 그르네 그를 지지하네 반대하네 이 차원이 아니라 그거 이전에 쟤는 정치적으로 나한테 강력한 반대자니까 부당한 사법 이걸로 죽여버리겠다 여기에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수준이니 그렇지. 얼마나 이 후진 정치 문화에서 이런 그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이 마음이 우선 앞서니까 착잡함, 네. 다행함 어쩌고 네. 그러나 다 합쳐서 시간은 좀 벌었다. 아 시간은 벌었다. 네, 그게 네.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 왜냐하면 선거법은 요 두 개의 재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무죄 났으니까 1심, 2심까지 시간 있고 저번 1심 유죄도 2심까지 시간 있고 이 남은 시간 동안에 그리고 나머지 재판도 뭐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네. 다 묶어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처분해야 되느냐에 대한 일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연동돼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이재명 살리는 길이 윤석열을 거꾸로 트리는 일이고 윤석열을 거꾸로 트린다는 건 우리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라를 구하는 일이에요. 네. 일본의 하위 국가로 들어가는 일을 막고 경제 영토를 다 뺏기는 일을 막고 남북 간에 혹은 기가 막힌 안보 위기를 막고 또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회를 막고 그러니까 그 한 중심에 이재명이 쓰게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정치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맞아요. 이재명이 이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 불행을 막는 일의 상징이 돼버려서 네. 이재명의 지지 반대 뭐 이런 걸 떠나야 되고 우리가 한국이란 나라가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과정이 이재명 재판과 연결되어 있으니 맞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김병수 선생님께서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이 하도 많으니까 하여튼 간에 지금 이제 뭐 항소심들이 남아있는 거죠. 짧게는요. 근데 그냥 그 지켜봐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 얘기를 거의 모든 정치 채널에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또 저도 총체적으로 얘기해봐야 뭐 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짧게 요약해서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네. 그러면 남은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아. 예. 그러니까 남아 몇 달 안 남은 거예요. 몇 달 동안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저 같은 사람은 유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목소리나 보태고 시위가 있으면 나가서 이렇게 노구를 이끌고 하지만. 난 젊은 친구들에게 제발 좀 부탁하고 싶어. 이제는 세계 언론에, 세계 여론에 알려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는 아니고 그게 해결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선진국 문턱에 진입해서 여러 가지 성과로 박수 받았던 한국이 이런 사법 살인의 위기 앞에서 휘청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명히 요약해야 되는데 아주, 요약하는 방법은 김대중의 사진과 룰라의 사진을 합성을 해서 두 개를 나란히 걸어놓고 밑에 간단한 구호를 붙여서 이게 피켓으로 영어 피켓으로 온 사방에서 젊은 친구들 그 그래픽 작업 잘하잖아요. 네. 일단 벽보, 티셔츠. 그렇지. 아 티셔츠 제작 업자한테 연락 주면 내가 후원할게. 나 돈은 안 받지만 그래서 DJ와 룰라의 사법 그 상 얼굴을 상징으로 하면 뭘 알 수 있냐면. 부당한 사법행위로 사법살인을 한 대표적인 세계적인 정치인들이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 사진만 봐도 해외 언론 그리고 해외에 좀 지각 있는 국민들 다 압니다. 와. 한국에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그럼 젊은 친구들은 온갖 방법으로 그거를 알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저 토요일 시위 보면 다들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전부 100% 한글이거든.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비중을 보면 국제 여론, 국제 언론에 등장했을 때 좀 눈길을 모으는 수준의 나라는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라오스는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누군가라기보다 청년들이 뭐 대학생 사회도 있고 네. 또 젊은 직장인들도 있고 그룹형이 네. 있으면 네. 자 하나는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거 하나는 주말 시위가 있겠지만 이거 갖고 무슨 힘이 되겠냐고요. 180석의 그 야당 의원들이 의사당에서 너무 노력하는 거 알지만 네. 그것도 지금은 뭐 만성이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요소에서 그 모세혈관 같은 곳에서 모든 방법을 해야 되는데 각기 흐트러진 구호를 하면 좀 뭐 힘으로 그 응집이 안 되니까 김대중과 룰라의 사진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구호, 사법살인이라든지 뭐 해서 그걸 모든 눈에 보이는 곳마다 하자. 네? 제일 좋은 건 티셔츠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이 아무리 후진국이어도요. 그런 티셔츠 입고 간다고 잡아 감옥에 집어넣지 못합니다. 그렇지. 그렇잖아. 멋있는 패딩 뒤 등에다가 아, 그렇게 되네. 패딩 뒤에 두고 딱 붙이는 거 하고 저 나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핸드폰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거 갖고 이렇게 뭐 무슨 작업으로 멋진 그림 그려주는 그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 등에 저라도 그 있으면 난 등에 붙이고 차에 붙이고 뭐 그렇지. 붙이겠어요. 집 앞에도 붙일 수 있고 그래서 여론화 작업을 온 사방에 왜냐하면 수적으로 우리가 많아. 많아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그럼요. 저 쥐새끼 같은 극우의 무리 일베종자들 그 후예들 아무리 설쳐봤자 온라인에서 좀 시끄러운 것이지 전체 여론을 보면 야 윤정부 이거 안 되겠구나 이게 대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무죄 판결이라는 게 우리에겐 일종의 숨통이 된다 하는 숨통이 터인 거지 인정을 하자.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사법의 힘으로 무슨 수를 써서든 죽이려고 하는 과정이 진행될 때 우리는 곳곳에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어디서든 이 문제를 드러내고 전파하고 항의하고 네. 하는 모습으로 이제 전개돼야 된다. 그리고 또 자기가 속한 단톡방들 많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뭐 친목 모임 단체. 지금은 다행인 게요. 예. 가령 저도 이제 반창회가 활성화돼 있거든요. 아 예예. 예. 근데 그 우리 반에 그 반창회를 주도하는 친구가 예. 좀 이렇게 자기 건물에다 뭐 예술 공간도 하고 근데
아주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거예요. 네. 억지는 아니야. 어디 교수 출신인데 돈을 많이 벌었어. 얘마저 돌아섰거든요. 아, 우리 쪽으로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로 돌아선 건 아니야. 아직은 아니고. 윤석열 반대자가 될 거예요. 네.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모이는 어떤 공간에서도 윤석열 비판은 문제가 없어. 다 허용돼, 허용돼. 네. 전에는 하면은 야, 얘기하지 마. 뭐 정치적인 얘기 여기서 하지 마. 막 그랬는데. 얘기하지 이제는 마. 안 그래. 이제는 입을 모아 다 같이 그러거든. 이게 이제 에너지로 집약이 돼서 뭔가 사회를 바꾸는 역동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건데, 어떤 공간, 어디에서 말해도 이제는 상관없다면, 네. 이제, 게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커밍 아웃, 나의 견해를 밝힌다. 이럴 때가 됐죠. 네. 네. 그런 노력도 각계 현장에서 각 요소마다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리로 나오실 분도 열심히 또 나오고. 아니, 그거는 이제 중심 못 채우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약된 모습이니까 그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의 뒷배경을 받고 실제로 움직여주는 그 광화문에 뭐 충례문 앞에 모인 사람들은 네.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데 네. 여러 가지 사유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만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걸 세상의 모든 공간에서 표현해야 된다. 얘기죠. 그걸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다 끝내버려야 돼. 힘을 집약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럼요. 저는 어제, 좀 재밌는 판단돼서 오늘, 어젯밤도 그거 계속 추적을 해봤는데. 네. 이재명과 정우성의 관계예요. 배우 정우성. 12.12? 서울의 봄? 아니, 정우성 누군지 모르시는구나. 그 12.12 나왔던 사람 아닌가? 예, 그 배우. 그래요, 예, 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시죠? 뭐, 기사는 뜨긴 떴는데 정우성 얼굴 사진 있는 건 모르겠죠? 나보다 더 할아버지네. 그, 이제, 혼외자가 생겨갖고. 아, 정우성이가요? 과거에 그, 서태지가 이재아랑 이혼했다 하는 거를 빵 터뜨리면, 온 세상이 그걸 도배가 되고, 그 재미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어제 매부쇼에서 그거 관련 얘기했는데, 내가 속으로 결심하고 왔거든. 네. 이것이, 집권 측에, 이제, 정치, 타이밍을 노린 정치적인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않겠다. 한마디도 않겠다. 그리고 이제, 그 혼외자 문제에 대한 그 자체만을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그리고 하루 지나 여기 오기 전까지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왔는데, 야 이제 우리들도 수준이 정말 지혜로워진 거예요. 그래요? 예. 네. 그거는 정우성 그 개인의 문제 아니냐. 이거 갖고 뭐 이렇게 떠드냐. 이게 훨씬 더 많으냐. 그러니까 온 세상이 윤석열, 이재명 문제 다 제껴두고 지금은 그 유명 연예인 정우성의 혼외자 문제가 와글와글 못 세상을 다 덮어버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이슈를 이슈로 덮는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연예인 짜릿한 뉴스 던져갖고 뉴스 온라인을 다 덮어버리던 이 기도 이게 안 먹힌다는 게 이게 보여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우성 갖고 얘기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급박한 거예요. 그렇지. 경제 문제도 그렇고, 뭐, 정치적 혼란상, 우리 국가적 불안,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야, 지금 정우성 갖고 떠들 때냐? 이 분위기가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불법, 그, 사채업자한테 그 힘들어하던 싱글맘, 30대 싱글맘이 어린 자녀들을 놓고 두고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의 사례가 너무 많아갖고요. 예. 자,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이 점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숨 돌렸다, 일단은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뭔가 좀, 머릿속에 약간 좀, 공간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예. 숨통이 좀 막히다가. 아니면 뭐, 그래, 구속되면 우리가 더 열심히 싸우고, 죽어라 싸우면 더 그 길이 빨라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지만 하여튼간에 무죄 판결이 나서 아니 어제 징역 떨어지고 심지어 법정 구속까지 되면요 거기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가 세지만 숫자가 줄어들고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체념적인 이 걸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 원래 작전은 걔네들 작전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였겠죠. 당연히 근데 네. 이제 얘네들도 작전의 차질이 좀 빚어진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뭐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언론도 뭐 어젠 좀 조용하더라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였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고 그 열리는 공간들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아니 뭐 새로운 공간이 열린다 이건 아닌데 이제 민주당이 역할을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사실 우선 제일 중요하겠죠. 정치의 주체니까.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이제 팔을 언제 던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 최종패는 탄핵발이에요. 예. 근데 될까 안 될까. 또 탄핵발이가 진짜 만에 하나 된다 하더라도 또 헌재가 어떻게 결정할까 뭐 예. 이런 거잖아요. 네. 우리는 맨날 노심초사야. 우리가 뭐 결정을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나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다. 첫째, 둘째 역풍 따위는 전혀 걱정하지 말자. 우리 노무현 역풍을 경험했잖아요. 네. 저쪽들의 이제 반대쪽의 모략이지만 말이 안 되는 쪽으로 탄핵을 하니까 진짜로 역풍이 불다라는 맞아요. 그 처음을 본 거예요. 그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반대자가 75에서 80%예요. 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그걸로 인한 역풍이 불기는 커녕 오히려 동력은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허듭거듭 이제 제가 제 말할 공간에서 드리는 얘기는 스케줄은 명확하다. 일단 김건희 특검을 어떤 식으로 통과시킨다. 뭐 지금도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여튼 특검 통과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특검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탄핵 발의를 해서 직무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바로 이어서 임기단축 개헌을 해갖고 내년 봄에 끝장낸다. 이 스케줄이에요. 뭐 그걸 가능한 데까지 모든 힘을 다해서 밀어붙이자는 말이에요. 근데 특검이 국회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이제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의결하는데 안 돼. 그 뭐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많더란 말이에요. 의회에서는 국정조사 할 수도 있고 국정조사 상설 특검 뭐 여러 형태로 제 얘기는 할 수 있는 한 패를 다 던져야 될 시점이 지금이란 얘기예요. 맞아요. 12월 1월 2월 이 사이. 저는 탄핵안을 발의해서 네. 그 3분의 2가 안 돼서 부결된다 그래도 그 탄핵 발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탄핵 발의는 가장 파이널 이제 아니 제 얘기는 일단 이 탄핵 발의가 하면은 3분의 2가 안 될 것이다. 헌재에서 부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일단 민주당 의원들과 제 야당이 뭐 180석 갖고라도 탄핵 발의를 하는 거야. 그럼요. 국회에서 부결된다 이거야.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입장에 봤을 때 잘하네. 싸움 국회에서 싸우는구나. 우리도 광장에 나가자.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아, 맞는 말씀인데. 네. 탄핵 발의의 타이밍은 이재명 대표가 정해야 돼요. 예. 가장 현장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렇지. 가장 적절한 시점에 내려야 돼. 근데 탄핵 발의는 분명히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네. 탄핵 발의를 던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상설 특검, 국정조사 여러 가지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할 일이란 말이죠.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온갖 방법의 홍보를 통해서 윤 정권의 실정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윤 정권의 실정 그다음에 이재명 재판의 부당성 저희 사법살인기도 이런 것들을 뭐 모든 곳에서 알려야 되는데 그쪽 그런 식의 프로파간다 전술은 보수가 잘 안 돼요. 그래요? 예. 저 그 카톡방이라고 그래서 그 뭐 도는 데가 그 노인들이 비슷한 소리를 많이 항상 이렇게 그때그때 하는 게 이거 뭐 돌리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는 그런 거 안 와서 모르는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뭐 힘 대 힘의 싸움이지. 이게 뭐 정치도 아니고 뭐 법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방법으로 이 윤 정권 실정과 이재명 재판의 부당성 그리고 정권 교체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원, 내가 갖고 있는 뭐 그 능력, 네. 그림 그리든지 뭘 하든지 총동원해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좀 비상 상황으로 살아내자. 네. 네. 그래서 해결을 보자. 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 고려대학 학생들이 교수들이 시국선언 하는 거 보고서 우리도 하자. 그래서 연명 작업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학생들도 학생 시국선언을 12월 2일 날 하겠다. 그런 것도 좀 확산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예. 근데 뭐 옛날 우리 대학생을 생각하고 그거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알았어요. 것 같아요. 알았어요. 예. 지금 대학생들은 좀 그 좀 다른데 난 그걸 비난을 못 하겠는 게 네. 그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우리 때랑 달라요.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컸고
국가나 민족의 이 존재가 너무 눈물겨운 거여갖고, 네. 뭐 심지어 분신 자살도 하고 그런 세상을 살았죠. 맞아요. 지금 대학생들은 아, 네. 자기가 어떤 기능이나 기술이나 또는 지적 능력을 갖춰서 내 성장을 하는 게 세상의 보탬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걸로 쉽지 않습니다. 기대도 안 해요. 신자유주의에 입각해서 개인주의가 너무 만연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을 뭐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받아들여야지 뭐 더 했어요. 이걸 뭐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념시대에 우리는 산물이고 이념이 끝나고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가 왔는데 지금 대학생들이 그 과학기술 문명의 전형적인 그 수혜자들이고 혜택 그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공유해서 집단화해서 나를 던진다는 것 참 생각이 어렵습니다. 대신 이제 각성한 30, 40대들이 좀 더 활력을 보여야 되죠. 네. 지난주에 그 갤럽 지난주 볼 것도 없다. 이번 주에 나온 그 저 리얼미터 네. 지지도 보니까 윤석열 지지도 올랐다고 그러는데 전혀 실망할 게 없는 게 네. 대구 경북 노인들 막 왕창 올라버리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오른 건데 네. 야, 20대 지지율 6%. 40대 지지율 7%. 어쩔 겁니까? 어쩔 거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지. 거의 100%가. 0%인 거죠. 0%인 거죠. 미친놈 맺힌 있는 거니까 0%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좀 희망을 가져야죠. 왜냐면 너무 부당한 것이 계속되진 않거든요. 근데 6%, 7%, 그것도 가장 역동적인 세대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반대하고 있는 정권이 어찌 계속 갈 수 있으리요. 저들이 어떤 트릭을 벌이고 어떤 재주를 피우고 어떤 그 부당한 힘을 행사한다 한들 이걸로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건가? 안 된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그렇죠. 있죠. 예. 그리고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명태균 사태. 지금 명태균 하여튼 딜 쳐서 그런지 잠깐 들어가 있어. 그러는데 계속 터져 나옵니다. 오세훈 선에서 끝내려는 거 아닐까요? 나는 옛날에 보수 쪽의 자원을 쭉 볼 때는 오세훈이 제일 낫다고 생각했는데 네. 어느 시점부터 이야 사람은 나이 오세훈 63세거든요. 예. 이 친구도 아주 빠른 속도로 노화가 왔구나. 아니 광화문 광장에다가 세계 최대 100m 높은 태극기 설치한다고 발표했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한강 수상 택시 그거 예. 그거 누가 봐도 수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그 늑다리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행태 있죠. 이거 안 되겠구나. 근데 아니 뭐 오세훈이란 사람은 그런데 오세훈의 비중이 있으니까 그 사람 마구 헤쳐서 그쪽으로 시선 몰아서 여기서 끊을래는 건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끌려 들어가진 않겠죠. 네. 오세훈은 오세훈대로,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이제 조금 있으면 저 부산에 박형준이 터진댔잖아요. 아 그래요? 박형준 더 했대요. 뭐 조은이는 이제 곱살이로 좀 곱살 낀 거고. 예. 조은이 남편이 최은순 장모 변호 맞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은덕으로 했다는 건 뭐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서초구에 그 출마 예정자들 4명 보면 쟁쟁하거든. 이혜훈도 있었고. 이혜훈이 있었다고. 맞아. 뭐 정미경은 저는 뭐 단골 출마만 맨날 하지 안 된 사람이라고 본데 정미경 그다음에 그 전 누구야 보수의 전사라고 했던 그 시끄러운 여자 전희경인가? 맞아요. 네. 거기에 조은이는 그 안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었어. 구청장이 갑자기 사표 들고 사표 치고 나왔으면 이거는 내부의 힘을 가진 존재의 내락 없이 이게 되는 일이야. 그냥 그건 상식으로 봐도 돼. 그렇지. 뻔한데. 그 명태균 기술 이전에 다른 게 작동했는데 뭐냐? 봤더니 장모 보은이었어. 이야. 제일 센 백이지 뭐. 그런 걸로 공천이 이루어지고 정치가 돌아가니까 국힘당이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그 이회창 있을 때, 그 있을 때, 그 정당의 구성원들, 그 의원들의 그 뭐라고 그럴까 위세를 보면, 지금 이 국힘당의 소위 의원이라는 자들은요 거의 찌끄레기 집단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떨떨 뭉치는 거야. 개별 개별 개별의 정치적
자원으로서 내가 힘도 갖고 발언권도 있고 이러면 이렇게 김건희한테 충성 잊은 못하죠. 쪽팔려서라도. 김무성이라도 있었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무성급이 즐비했던 게 옛날 한나라당이었는데 이게 친박 학살 한번 하고 그다음번에 친이 학살 한번 하고 그다음번에 윤석열 까라 같은 그러니까 윤석열 전에 누구였죠? 저 황교안 까라 같은 사람들 정치 근처도 아닌 사람들 그냥 오로지 대통령 자리를 출세로 하는 자들이 있으면서 그렇게 버글버글 좀 하다 보니까 네. 아 솔직히 봐도 한심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앉아 있으니 예. 지금 윤석열이 아무리 뭐 위세를 부리고 해도 요따구밖에 안 되는 건데 거기에 당 대표가 또 한동훈이네. 네. 저는 과시는 절대 금물이라고 생각하나 객관적으로 볼 수는 있어야 되는데 예. 한동훈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서 지금 몇 개월 되고 당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정책이 떠오르는 게 한 가지라도 있냐고. 댓글. 댓글 정책. 이재명 죽이자 말고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갖고 우리 우리 나라라는 존재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떤 환경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어떻게 돌파하겠다는 구상과 어떤 뭐 슬로건이나 차라리 슬로건이라도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런 자가 어떻게 정치 리더가 되냔 말이에요. 그걸 왜 못할까? 할 줄 아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평생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거든. 저놈 때려잡아서 그걸로 내 이득 얻는 것밖에 한 게 없잖아요. 직업이 그거였잖아요. 검사 때부터 그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리더급의 자리에는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것도 정책적 발언이 없고 상대편 때려잡자. 야. 저 뉴스로 이제 오늘부터는 많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강혜경 씨 있죠? 예, 예. 명태균. 예, 예. 강혜경 씨가 그 저 누구야 그 오세훈 뒷돈 대주던 그 예, 스폰서한테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했다가 실제로 빌려서 빌렸다 했던 거 있는데 그 통화도 해서 저쪽은 이제 강혜경이를 파렴치한으로 이제 몰아가려는 그게 이제 네. 시작이 된 모양이에요. 제가 이 강혜경 씨 얘기를 왜 꺼냈냐면 네. 일단 강혜경 씨 사정도 딱 하죠. 자 검사는 그게 이재명이 됐건 또는 강혜경이 됐건 어떤 사람을 갖고 막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뭐 문건 만들어서 재판에 걸고 하는 게 뭘로 이루어져요? 그게 자기 직업으로 돈벌이잖아. 월급 받고 특활비 쓰고 네. 심지어 뒷돈도 받고 대접 받고 그러니까 지대들은 그걸 일이랍시고 해갖고 그걸로 먹고 살고 출세하고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사는 거야. 예. 근데 그 덫에 걸려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생업을 잃고 할 일을 그럼, 못하고 예, 예. 변호사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이야. 그렇다고 그 검사 자식들이 진짜로 사회학에 관련된 중대범죄를 처벌해서 한 꼴을 본 적이 있냐고. 옛날에는 봤지. 옛날에는 검사이기 때문에 재벌 회장도 건드리고 땅콩 회장도 건드리고 재벌 그러니까 힘을 가져도 고위 공직자 장관도 때려잡고 했어. 그건 정상적인 사회의 일인데 네. 지금 검사란 놈들이 그거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생업을 잃고 하루하루 생활비가 없고 전기세를 못 내서 그런 것들을 덜미 잡아서.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전혀 한 푼도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1,000만 원이라도 친하니까. 야. 그래서 그 강혜경 씨 1,000만 원 빌리는 걸 갖고 사람 파렴치한으로 모는 거 보면서 네. 이 개자식들하고 정말 쌍욕이 막 나오는 거야. 니들이 그걸로 돈벌이하고 니들이 그걸로 높은 사람 대접받는 일로 인해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로 수사받고 기소되는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 나만 해도 지금 뭐 명예훼손 고발 들어오는데 지금 변호사비. 난 돈도 없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데 약 올라 죽겠어, 그런 변호사비. 여기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제가 명태균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예, 지금 예. 이제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그 내부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도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거의 날아. 이준석이도 이제 여권 대선 주자가 없잖아요. 윤석열이 또 해먹으려고 그러나? 그거를 꼼꼼히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제 홍준표 하나 남는 거잖아요. 홍준표. 사실 홍준표가 구리기는 더 구리 되는데, 영태국에 엮여서. 근데 뭐, 관심 가질 일도 아닌데,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진짜로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닐까요? 성렬이가, 성렬이가, 김건희도. 설마 그러려긴 한데. 되게 대권에 오르면 후계자를 키운다고. 지도 그래야 보호받거든. 가령 뭐 예컨대, 원희룡을 막 해서 이렇게, 다음 차기 주자로 만들면 뭐, 그러니까 진짜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닐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상식으로는 이해 안 가잖아요. 때려잡자 이재명이야? 그것만 있어, 그냥? 네? 그러니까 때려잡자가 이재명만, 반대쪽 세력만이 아니라 내부도 계속 때려잡아요. 그치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고개만 쳐들면 때려잡아갖고 당대표급에 해당한 사람 6명과 7명이 날아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보관과 뭐 어떤 계산과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걸까? 다 있으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없어, 근데 아예.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진짜로 막 하는 거 아닐까요? 그 외교 현장에 나가서 의전한 거 보면 아무 생각 없는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도 어제 재밌는 거 봤는데 그 지금 그 G20에서 예. 5개국 회담하는데 예. 끼어들질 못해갖고. 글쎄 봤어요, 저도. 진짜로 술 먹고 그 소리소리 지르면서 행패 부린 거 말고 진짜로 아무 생각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G20 회담 가면 한국이 얻어야 되고 해야 될 발언이 뭐가 없지가 앞뒤가 쫙 밑에서 다 브리핑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행동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브리핑 보고서도 안 보는 거야. 안 보고 모르는 거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네. 그 회의 회담장에 가서 그 회담에 앉아 있는 건 죽겠는 거야, 괴로워서. 다만 그 전으로 술 마실 수 있잖아. 아, 그렇지. 끝나고 나면은. 예, 그 일을 하루 종일 하진 않으니까. 아, 거기 아주 고유의 술, 안주, 예. 그런 거 먹는 거지. 그 재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해외 순방을 1년에 그렇게, 열댓 번씩 가는 게 놀러 가려고 가는 거지. 또 김건희도 없어, 마침. 이게 얼마나 자유로워. 아니, 김건희랑 못 간 거. 그러니까, 김건희가 없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하게 가스라이팅 당했구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비상식적인 막말처럼, 제가 말하면서도 느껴져요. 네. 설마 대통령이. 근데, 그 설마일까 하는 일이 현실에 쭉 보여져요. 그걸, 모든 걸 보여준 게, 저번 기자 브리핑이었어요. 2시간 반. 네네, 기자회견한 거. 마누라가 새벽에 내 핸드폰 갖고 문자 쓰고 있어를 기자 앞에서 얘기를 해. 그걸로 장관 임명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면, 자기가 평소에 잘 찍어놨던 사람 보고, 예. 너 저 어디 연금공단 지사 네. 원래 내가 힘이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네. 내가 아주 굉장히 꼴보기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비례로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꼴보기 싫었는데 네. 국회의원이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알지도 못했는데 어떤 자리 뭐 이사 네. 자리나 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해볼래. 이게 뭐니까 내가 그 정도 힘이 있다를 보이고 싶었던 거야. 내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보이고 싶어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행사에 뭐 축사 안 하겠냐, 강연 안 하겠냐, 무슨 네, 자리 이 얘기를 온 사방 주변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게 왜 저럴까? 그러니까 될 일도 아니야. 그냥 막 그런 얘기를 해. 네네네. 네, 네. 이게 위세가신데 김건희들 안 그러겠어요. 내가 그 정도 힘을 갖고 있어를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연고 맺었던 사람도 온 사람들에게 견해를 물어보고 뭐 유력한 자리에. 윤석열 핸드폰으로 감면 그짓 했을 것 같아. 새벽 5시까지? 네. 근데 그걸 고백을 했잖아. 아니, 이걸 새벽만 하겠냔 말이에요. 밤이고 낮이고 하겠지. 밤잠, 원래 김건희 늦게 잔대요. 그러니까, 왜 얘기를 하냐면, 설마 그러겠어? 아무리 그래도 서울대 나왔고, 서울법대 나왔고, 검사였고, 검찰총장이었고, 지금 대통령으로 하는데, 설마 했는데 설마가 아니라, 진짜로 대통령직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얘네들이 때려잡자 이재명. 이거 뭐 표현이 이상한. 이재명 때려잡자고 혈안이 돼서 하다가 결국은 지지율도 안 오르고
내부가 곪아서 내부에서 괴멸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렇게 보인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힘 대 힘이 맞붙으셨어요. 네. 지금은 이제 지금 여야가 맞붙으시거나 네. 보수 진보 뭐 네. 좌우가 맞붙으셨죠. 쳐. 힘 대 힘이 마주쳤을 때 더 강한 힘이 이기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네. 모든 싸움의 법칙은 내부 분열로 지더라요. 맞아요. A와 B가 이제 싸우고 있어. 네, 막 싸우고 있어. 근데 어느 쪽이 이기냐는 그 한쪽에 내부가 썩을 때 균열이 일어날 때 그렇게 해서 상대한테 지는 거지. 힘 대 힘을 갖고는 교착 상태로 계속 가더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국힘은 지금 내부 갈등의 극한이죠. 극한이라고 봐야죠. 예.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심축이나 또는 혁신이나 새로운 방향성이 아예 안 보이는 상황. 전혀 없어요. 과거 같으면 뭐 당을 새롭게 하겠다 뭐 그런 꼭 있었거든. 네. 없어 아예. 그다음에 여러 세력들이 이제 그래서 이 다른 세력이 다른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이 존재했는데 없어요. 그리고 한동훈 이번에는 자기 한동훈들 쫓아내려고 난리가 났어요. 김민전 최고인가 의원인가 그 사람도 말이죠. 김민전하고 옛날에 방송 참 많이 했는데 저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도 하여튼 너무 이상해졌죠. 너무 이상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김민전뿐만이 아니죠. 이수정 뭐. 그러니까 하더니 걷잡을 수 없이 사람이 이렇게 핵 아니, 들어가서 지가 완전히 사냥개가 돼버렸잖아. 완전히 신윤에. 네. 근데 저는 그냥 한동훈이 한동훈을 제가 제거하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뭐 쫓아내려는 거예요. 용어권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판단했던 거야. 이재명 없어지면은 이제 우리끼리 우리 세상이 되니까 한동훈 없애자 했다가 이거 이재명이 안 없어져 버렸어. 근데 뭐 그 아주 솔직히 좀 한가한 소리처럼 얘기하면 한동훈 뭐 있거나 말고. 그렇지. 우리가 재미는 있는데. 재미는 있는데. 네, 재미는 있는데 있거나 말고. 왜 김기현 같은 자가 당대표라면 일단 재미가 없잖아요. 쳐다보기가 싫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 선생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렇게 무기력하고 힘도 없고 내부에서 쌈질만 하는 정당이 저기 존립한다는 것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뒷받침이라는 게 소위 상층 기득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네. 영원히 계속될 건데 상층 기득권은 뭐 진짜 어떤 역사학자는 노론까지가 송시열서부터 와서 일제 때 친일파서부터 특권 세력이 그렇다. 예. 그러니까 이름 뭐 정당의 이름이 바뀔 수도 있지만 성격이 뭐라고 표방하거든 그 흐름은 다 있다는 거야. 네. 사실 맞긴 맞죠. 전통적으로 그걸 관각 세력이라고 그래. 관각 세력. 관각 세력. 예, 관각파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이 관각, 기성 권력의 관각파의 대체제로 저항하려는 게 살인파예요. 아. 이제 초야에 묻혀서 때를 기다리는 살인파. 그런데 이 체제 자체가 관각도 살인도 용납이 안 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방외인이라고 해요. 뭐 옛날에 김시습 같은 사람들 방외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민주당은 살인이냐 방외냐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중주의 노선을 갖고 있거나 강경 진보였을 때는 사실 방외인에 가까운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명백한 살인파인 것 같아. 지금은 그럼 나는 뭐, 나는 방해인 같아. 나는 지금 사법체제를 인정 못하겠어. 국법질서를 인정 못하겠어. 뭐, 그런다고 이제 잡아 가두진 않겠지. 근데 난 지금의 사법체제, 그러니까, 사법부라 그러면 이제 법원을 말하는 건데, 자꾸 이제 검찰하고 엮여서 생각을 해요. 검찰은 이제 행정부 소관인데도, 네. 준사법 어쩌고. 나는 이 검찰, 법관으로 이루어진 이들의 이 체제를 인정을 못하겠으니까, 그럼 대한민국 사람, 안 되나? 뭐 할 수 없지. 뭐 방외를 하겠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법체계 정말. 이게 판사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일일이일비하는 세태에 대해서. 그건 전문가들이 길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도 네. 건강한 사법 시스템이 돌아가는 나라를 보면 역시 네. 중요한 자리는 선출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맞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만 번이라도 동일하게 얘기를 할게요. 만 번이라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법관이란 자리는 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화정을 채택했고 민주주의를 하는 한 근간 중에 하나가 법관이에요. 그래서 법관은 엄청나게 대접을 해야 돼요. 그렇지. 네? 법관이 된다는 사실이 가문의 영광이야. 내 명예이고. 대신 법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관이 되는 순간서부터 영원히 출마 금지예요. 법관이 출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정당 간의 이 극한 대립이 있는 나라에서 나도 이제 3년 후에 국힘으로 출마해야지 또는 민주당으로 출마해야지 하고 선대고 있는 사람이 법관을 하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조치로는 적어도 사법부의 구성원이 된 순간, 법관이 된 순간은 그 이력 때문에 선출직에는 네. 영원히 등용이 안 된다는 걸 각오하고 들어가라. 네, 네. 대신 그런 각오를 해도 될 만큼의 메리트는 줘야 된다. 네. 아. 그러면 승복을 하겠어요. 아.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을 해도 승복을 예, 하겠어요. 아. 근데 지금은 도저히 승복을 못 하겠다고. 도저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저번 재판 유죄 때린 사람과 이번 재판 무죄를 때린 판사가 전혀 다른 사람이 전혀 다른 의견이라면 판사 개개인의 자의로 이렇게 국가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느냐. 중요한 말씀. 이것도 동의를 못하고 또 이들이 전략적 제휴를 한 거라면 어떻게 하겠어. 끔찍한 얘기다. 예. 유죄 뭐 줄줄이 다 유죄 때리면 반감이 너무 클 테니까 1심에서는 무죄 딱 해서 약간 방심하게 하고 2심에서 중형 때린 다음에 대법원 확정을 막 한두 달 안에 딱 때려버리죠. 이런 계획 속에 흘러가는 거면 어떡하겠냐. 그럼 킥소리 못합니다. 예, 진짜 킥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러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옛날 한명숙 당한 거 보면 맞아요. 1심 무죄였다 2심에서 딱 중형 때린 다음에 대법원 확정을 금방 시켜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 선생님 얘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잖아요. 그걸 제가 압니까? 모두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곳곳에서 싸워야지 뭐 다른 대안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요. 싸울 수 있는 전선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민주당이 또 안이하게 가면 안 돼요. 아니 민주당 안이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바뀌었어요 좀. 그 야당에 대해서 실망감도 가졌던 적이 많지만 네.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견조하고 때론 좀 어리석을 수 있어도 난 그것까지 다 끌어안고 네.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공은 우리한테 온 거예요. 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나는 그 김대중 선생이 했던 말을 참 많이 기억을 해요. 네. 워낙 그 한마디 한마디 좀 그렇잖아요. 근데 난 세계 정치 역사상에 이런 정치 언어는 없었을 것 같아. 근데 가슴을 너무 울려. 뭐라도 할 수 없으면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 맞아. 그 노 대통령 돌아가시고 네. 이 양반이 펑펑 운 다음에 직후에 했던 얘기예요. 네. 그저 이명박 때.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의 심정을 얼마나 처절하게 대변을 하는 거예요. 뭐라도 할 수 없을 땐 벽에 대고 욕이라도. 세 가지 중에 뭐 하라고 그런 것 중에 하나였어요.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 그게 얼마나 간절한 말이었고 네. 우리가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하는 행동을 하는 순간부터 이 사회의 어떤 진취성, 민주성은 살아나는 거거든요. 꿈틀꿈틀꿈틀. 하다못해 SN 코리아가 코미디 대본을 짤 때 하나라도 더 센 거 넣거든. 맞아요. 온 사방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맞아요. 어? 드라마 작가들이 드라마 대사 속에 한마디라도 유추하게 하고. 그렇지. 유신 때 항상 리더 라인, 행간을 읽어라. 기자들이 전부 숨겨놓은 거야. 진의를. 탄압을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전두환 때도 그, 저, 언론 검열한 거 뭐였죠? 엄청난 사건 있었잖아. 전두환. 보도지침. 보도지침. 기관원들이 딱 언론사에 와갖고 기사 다 쓰고 오면 그 기관원들이 기사를 딱 밑줄 쳐서 이거 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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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런 시절을 살았거든. 예, 예.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기자들이 진의를 잘 읽으면 알 수 있게. 뭐라고 뭐 어디서 꽃놀이 벚꽃놀이 행사가 있대. 네. 잘 읽으면 아 이게 시위를 했다는 소리구나. 네, 네, 네. 이게 알 수 있게 그런 시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래야 될 때인 거야. 특히 KBS. 예. KBS 안에 정말 깊은 뜻 있고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았던 네. PD 진행자들, 엔지니어들 많거든. 지금 다
다 현직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 지금 아마 미치고 팔짝 뛸 거거든. 그러면 진짜 행간에 벚꽃놀이 인파가 몰렸었는데 네. 우리가 잘 보니까 이게 시위였다고 알 만큼 드라마에 뉴스에 예능에 다 끼워넣으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물방울이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파도가 되고 바다가 되는 건데 5천만의 물방울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튀는 상황 지금이라고 지금. 네. 몇 달 후도 몇 년 후도 아니고 지금이라고. 알겠습니다. 항상 매주 나와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예. 아휴, 속풀이 하는 건데 제가 딴 데 가서는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못하는 게 네. 그 유영아의 생활정치는 더럽게 재미없는 프로거든요. 왜? 다른 데는 재미를 막 추구하는데 아~ 여기는 조곤조곤 막 이렇게 진심만 말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 프로를 듣는 분들은 다 내 친구 같은 사람일 거예요. 아, 그럼요. 그 맞아요. 어. 비슷한 세월을 살아왔고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고 네.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사람일 것 같아서 네. 그 왜 친구 만나서 막 속을 털어놓는 그 네. 난 여기가 그런 곳이에요. 네. 매일 나오세요? 매일. 지겨우실 거야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가수님 최고라고 합니다. 김영란께서 네 갑수 선생은 네. 네. 재미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좋아요. 대머리 공주님이. 네. 알겠습니다. 자. 아니, 근데. 못다 하신 말씀 있습니다. 예, 네. 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예. 이제 전국은 점점 이렇게 점화되고, 많은 일을 겪고, 그리고 결국 정상적인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유 선생과 내가 앉아서 네. 여기 방송 생방 중에 맥주라 한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 빨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건배합시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드디어 윤석열이 감옥에 갔습니다 맞아요 김건희가 화정 베끼니까 처참하군요 이런 얘기하면서 조만간 올 거예요 맥주를 나누고 시청자분들도 각자 자기 보고 듣는 현장에서 이런 시간이 오겠죠? 아, 그럼요. 올 거야. 내년이 가기 전에. 내년이 가기 전에. 그럼요. 내년 하반기. 내년 언젠가. 전에. 하반기 가기 전에. 네. 그리고 다 안 되면, 뭐, 다 관두지 뭐. 그냥 뭐, 젊으면 이민이라도 가는데. 될 때까지 해야죠. 될 때까지 해야죠. 박정희가 그 총마저 암살당할 줄 누구 알았어요? 맞아요. 모르지. 전두환이가 끝까지 가려다가 내려가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특히 박정희는. 우리가 무슨 노름하는 게 아니니까. 네. 박정희는 그 자기 가장 친한 친구 김재규가 궁정동에서 술 처먹고 있는데 그 암살할 줄 누가 알았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알았던 거죠. 부산대 학생들은 알았어요. 진짜 놀라운 일들을 우린 진짜 현실의 역사에서 너무 많이 겪었죠. 너무 많이 겪었죠. 맞아요. 그래요. 시청자들과 함께 맥주 한잔 할 날을 기다리면서. 다음 주 화요일은 안 되겠죠. 다음 주 화요일 되면 제가 맥주 한 짝을 사다 놓을게요, 여기다. 아, 제가 사올게요. 예.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정말. 예. 김대중 룰라. 아, 그거. 잘 해서 티셔츠 같은 거 만들어서 좀 배포 좀 합시다. 누구,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잘 할 거라고. 나는 그런 거 할 줄은 몰라. 알았어요. 누가 좀 해주세요. 예.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갑수 선생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